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158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이 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중개계약.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 하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좀 사주세요.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중개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싫어요. 못 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 위반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개계약이고요. 자, 그럼 중개계약 중에서 먼저 158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입니다. 자, 그 박스 안에 법 제22조를 보니까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안할 수도 있고요. 또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이 중개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손님 오면 먼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죠. 중개업소에서. 그러면 집좀 팔려고요. 이러면은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매물 접수대장 노트 꺼내놓고, 예, 어디에 있는 집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하고 끝냅니다. 근데 저도 그 이제 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손님 왔길래 젊은 여자분인데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성사됐는데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거래한 것처럼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안 주면 개업공개사는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다 적어야 됩니다, 소장에. 근데 현실은 이름도 못 묻고 현실적으로는 전화번호만 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전화번호만 해도 뭐 전화국이나 이런 데, 경찰서 이런 데서 조회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어서 전화번호 알아도 누군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 서식에도 보면, 자, 그 우리 서식에 보시면 16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의뢰인의 주소, 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적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해가지고 이름을 알려줬으면 그러면 생년월일은요? 하고 물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년월일까지 묻으면은 잘못하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데는 보면 전부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문서로 적습니다. 중개계약서를.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냥 말로만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몇 평짜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중개계약이고요.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는데 이제 163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저도 사실 한 번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속중개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전속중개라는 게 뭐냐 하면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5번까지 적을 텐데요. 이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전속중개계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또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동안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 공개를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게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우리 교재 165페이지, 기본서 16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요건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조건 공검. 자, 특이 뭐냐면, 16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그 부동산을,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할때 특, 동그라미,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상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태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입지 환경 조건입니다. 입지 환경 조건. 조자입니다. 조. 그래서 조건. 입지 환경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환경 조건. 예, 그 다음에 5번에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 관계. 이게 중요하죠? 권리 관계인데 단,
의뢰인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33회 시험에 출제됐죠. 이거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것. 예,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세입자가 취득세, 등록세, 뭐 농어촌특별세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했다고 해서 뭐 개업공개사한테 피해되는 건 없으니까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6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전속 중개계약에 따른 의무인데 개업 공개사의 의무 3가지,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업 공개사의 의무 166페이지는 168페이지에 보시면 168페이지에 보시면 의뢰 의무 사항 메뉴에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2번 갑이 의뢰인입니다. 갑이 의뢰인. 그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씩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개업공개사가 을입니다. 을. 예, 우리 기본서 168페이지 메뉴에 을의 의무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을.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하면 그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공개는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전속 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뢰인이 갑이죠? 갑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자, 갑 의뢰인은 을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특정한 을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만약에 을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을하고 전속을
을에게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하고 이 전속을 맺은 갑 의뢰인이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손님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다더라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 지출한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는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약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속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17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172페이지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 한번 나옵니다. 지정 절차.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일단 정보망이 뭔지 한번 볼까요?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한 의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의뢰를 한 의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A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A 개업 공개사에게 팔아달라고 하면 A는 정보망에다가 매물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B 개업 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매수인한테 살 건지 물어보고 산다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매도인 팔 사람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한다. 네, A 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하죠? 매도인은 연락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인적사항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연락처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할 수도 없고요.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팔 건지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다시 B한테 팔겠다 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가 되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된다.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 절차가 172페이지 우리 기본서 맨 밑에 172페이지에 있죠.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정 요건이 뭐냐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어로 VAN,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죠.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신청을 어디다가 해요?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를 교부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1년, 3월, 30일 요 숫자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정 요건은 네 가지죠. 그리고 지정 신청 서류는 이 지정 요건 네 가지와 또 하나를 더 보태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받으려면은 우리 기본서에는 어디 있냐면 지정 요건이 17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정요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입니다. 산업기사 아니고요. 정보 처리 기사 2인이 아니고 1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그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인지는 안 나오고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즉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정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신청 서류는 요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게 뭡니까? 500명 이상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첨부를 해야 되고,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컴퓨터 설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정 요건입니다.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175페이지 3번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인데, 취소해야 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부운정. 부운정 일해. 그 집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거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을 해야 된다고요? 취소 세 개 하려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단 사망, 해산하고 없으면 들어볼 수가 없죠. 청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쉬었다가 180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부터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